튀어나온 카멜레온 눈 같지 않아요, 이거? 어? 만들고! 꾸미고! 놀자! 안녕하세요, 망꾸로 놀자의 로기! 매니랍니다! 매니님, 오늘 우리가 만들어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제가 그 주제를 문제로 한번 내볼게요. 로기님도 맞춰보시고 친구들도 한번 맞춰봐요. 에레렉, 삐삐, 에레레렉 로봇! 딩동댕! 예! 오늘 이 로봇을 가지고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얼굴에 쓰고 재미난 놀이도 해볼 거예요. 출발! 출발! 삐리리리 짠! 우와, 이게 뭐예요? 오늘 활동에 필요한 아주 특별한 재료를 제가 준비해왔답니다. 특별한 재료? 어떤 네. 걸까요? 바로 히어로 로봇 세트라고 하는 건데요. 히어로 로봇 세트? 근데 악당 로봇 세트는 없어요, 그러면? 네?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자, 히어로 로봇 세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로봇을 디자인할 수 있는 화지예요. 이걸로 로봇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서?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이 페이퍼라는 거예요. 플레이 페이퍼? 그게 뭐예요? 이걸 뜯어서 우리 친구들 얼굴에 쓸 수 있는 가면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바로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만든다고 해놓고 종이만 두 장 꺼냈어요. 로봇 네.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옵니다. 짠짠짠짠짠. 오, 로봇이다! 우와. 비리비리 안녕 여러분 안녕 비리비리. 팔도 움직이죠. 이 로봇을 꾸며줄 특별한 재료들을 소개해 줄게요. 짜잔, 이렇게 통에 멋지게 담아져 있어요. 로기님, 이런 재료 본 적 있나요? 이게 뭘까요? 꽃갈 같기도 하고. 로봇에 여러 가지 부품처럼 꾸며줄 수도 있고 우리 로봇에 디자인할 때도 붙여줄 수 있답니다. 이거는 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만꾸만의 재료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재료. 철부자재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철부자재예요. 특별한 로봇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답니다. 자, 다음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오. 보석! 이거 진짜 보석 아니에요? 진짜 같은데 이거? 아니, 저 거기서! 자, 진짜 보석은 아니니까 이렇게 훔쳐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쁜 보석들도 붙여서 나만의 특별한 로봇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보석. 이거 근데 사탕같이 생겼는데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히어로 로봇을 멋있게 만들어줄 망토예요. 망토.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10가지 무늬가 그려져 있는 시트지예요. 시트지라는 건 스티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서 뒤에를 띄어 로봇에 붙여주면 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멋진 재료들을 붙여줄 실리콘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짠! 자, 접착제! 그럼 이제 로봇을 디자인해볼 건데요. 로기님, 혹시 네. 평소에 생각해왔던 로봇이나 갖고 싶은 로봇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본 게 있을까요? 저는요, 이게 우리가 편리한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에는 막 냉장고도 달려있고 손에는 막 칼이나 막 국자 같은 것도 이렇게 달려있고 그런 로봇이 좋아요. 로기님 한번 그려볼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먼저 배에는 냉장고가 있어야 돼요. 냉장고. 냉장고가 닫힌 게 좋을까요? 열려 있는 게 좋을까요? 열려 있어야 뭐 들어 있는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열린 냉장고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근데 문을 일단 양쪽으로. 아, 문을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우유도 있고. 우유. 우유. 자, 이렇게 김치통도 딱. 누가 봐도 김치통이다, 그죠 이거? 포도도 이렇게. 아, 맛있겠다. 포도. 맹이님 혹시 지금 탐탁치 않은 거 아니죠?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 뭐 못 그렸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자,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로봇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괜찮아요. 그럼 팔은? 팔도 특별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우리 부자재를 사용한다 그랬죠. 네. 저는 이걸로 눈을 이걸로 해줄 거고요. 이 보석으로 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짠! 이렇게 해서 주방 로봇이 완성됐습니다. 완성! 자, 이번에는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로봇을 직접. 먼저 우리 아까 소개해준 이 시트지 원하는 모양을 골라서 한번 잘라보세요. 저는 금색을 좋아합니다. 오,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시네요. 저는 얼굴에 붙일 거예요. 시작부터 얼굴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요. 궁예!
누가 로봇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유롭게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트지를 붙인 다음에는 부자재로 꾸며줄 거예요. 이걸 눈으로 써도 될까요, 이거? 어, 그럼요. 눈이 그래? 이렇게 튀어나온 카멜레온 눈 같지 않아요, 이거? 어? 네, 일단 붙이고 네. 다른 곳에서도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꾸며줄게요. 로기와 맹이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 이니셜을 하나씩 따서 R, M으로 하고 첫 번째 로봇이니까 01. 어, 좋습니다. 오, 좋아. 의미 있어요. 무늬도 저는 좀 그려줄게요. 네. 무늬는 포도가 좋은데. 짜잔! 짜잔! 로봇 완성!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렇게 로봇이 완성되었다면 네. 아까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망토 망토를 묶어주도록 할게요. 히어로가 되는 길이 멀고도 험하네요. 짜잔! 진짜로 완성! 완성!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면을 만들어줄 플레이 페이퍼를 꺼내보겠습니다. 플레이 페이퍼 찢어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톡! 어? 어? 머리에서 이렇게 태엽이 돌아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게. 한번 로기 좀 써보세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로봇이 될 차례예요. 제가 로봇이 됩니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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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은 로봇이에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저는 로봇커플 완성! 띠리리리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만들어서 로봇으로 변신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